오늘 수업 시간에 얼음 위에서 이 배로 썰매 타는 법을 배웠어요. 배에 바람을 후 빼고 다시 부 넣으면서 휙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완전 잘 타서 연습 시합에서 제가 1등이었다고요. 곧 있을 교내 시합에서도. 근데 이렇게 또 얼음이 녹고 있으니 시합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원. 계시냐, 곰? 아니, 어디 가세요? 저희 집이 녹아서 폭삭 내려앉았다, 곰. 보수공사할 동안 아랫마을 친척집에 머무르려 한다, 곰. 인사드릴 겸 들렸다, 곰. 어우, 저런. 금방 복구할 수 있을 거야, 북고마. 그럼 학교에서 보자. 아직 소식 못 들었다, 곰? 어? 뭐? 비대면 원격 수업? 그럼 썰매 시합은? 안 돼! 에휴, 프리즘을 다 모아서 분명히 소원을 빌었는데 뭔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아! 박사님에게 부탁해서 아주 거대한 냉장고를 만들어 북극을 꽁꽁 얼려달라고 해볼까? 아니면 이따만한 큰 에어컨을 만들어서 북극의 기온을 확 낮춰버리는 것? 그러려면 냉매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이봐,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뭐? 으이, 저 악당들! 반드시 잡아주겠어! 합! 야! 드디어 잡았다! 누구냐, 너희들! 뭐? 지킴이단? 응. 난 지킴이단의 황태자, 황제 펭귄. 내가 살던 남극이 녹아내려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지. 나는 지킴이단의 비주얼 담당, 북극제비 갈매기.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날씨가 춥지 않아 이곳에 정착하게 됐지. 난 지킴이단의 로맨티스트 슬로. 북극이 녹아서 더 이상 썰매 끄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 그래서 너희 지킴이단이 뭘 지키는데? 뭐긴 뭐야! 지구지!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여행도 떠나고! 일자리도 찾고 말이야! 근데 왜 그런 악당 노릇을 한 거야? 악당? 누가 누구 보고! 우리는 단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그랬던 거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아무리 그래도 분명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더 똑똑하고 올바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어? 어흥? 북극여군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바다코끼리 박사님. 이 친구들은 지킴이단 친구들이에요. 오호, 멋진 이름이군요. 그나저나 이번엔 뭐가 알고 싶어서 왔나요? 모두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고 원래의 기온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요. 응? 그렇단 말이죠. 근데 혹시 에너지 절약과 지구가 기온을 되찾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바로 이 이산화탄소, 즉 CO2라는 뚜껑 때문이죠. 아, 이산화탄소? 그게 왜요? 본래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나무와 식물, 바다가 이 이산화탄소를 먹어치웠기 때문에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죠. 허나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죠. 아, 이러한 메탄가스도 마찬가지죠. 결국 자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의 온실기체는 하늘로 올라간 뒤 온실가스가 되어 지구를 이렇게 감싸게 되었어요. 마치 이 뚜껑처럼요. 그 결과 뜨거운 태양열이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지구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태양열을 계속 받고 있는데 열을 밖으로 내뿜지 못하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뚜둥. 아. 근데 이미 저희 집도 학교도 다 녹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걱정 말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분명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두에게 알려주러 가볼까? 에어컨이나 난방기는 적정 온도에 맞춰 사용하고 사용 시 문은 꼭 닫도록 해요. 한낮에는 창가 쪽 조명은 끄고 조명은 틈틈이 닦아서 조도 높여줘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코드는 뽑거나 멀티탭을 이용해 스위치를 꺼줘요. 전자기기는 절전 모드 활용하고 스팸 메일은 수시로 삭제해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녀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사용해요. 사용 빈도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약 30%나 절약할 수 있어요. 무풍 모드를 사용한다면 최대 90% 소비 전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일회용 배터리 대신 실내 형광등 빛만으로 충전이 가능한 솔라셀 리모컨. 기존 리모컨 대비 소비 전력 80%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키미키미 지키미. 다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그럼 다음에. 어이, 잠깐. 어? 현 시간부로 우리는 너 북극 여우를 우리 지킴이단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축하한다.